약간 요 임요한 스타일. 어, 임요한. 아~ 예, 임요한 스타일. 지금 랩쥬니께서 제일 좋아하셨어요, 방금. 아~ 어. 저 제가 알죠, 이제 이 부분. 제가. 개인 PT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어, 개인 PT 받아본 적 있으세요? 받아야 되는데. 네, 있다고 치자 네. 그냥. 랩미팅입니다. 예, 지루한 발표 잘 네. 들었고 이제 재밌는 발표를. 네, 티본 스테이크 하셔야죠. 예, 네. 시간 됐습니다. 네, 티본 스테이크 주제인데 이거 망치면. 예, 이거는 이거 망치면 네. 뭐. 노답이죠. 알파고한테 맞아요. 그래요. 예, 이거 네. 너무 재밌는 주제이기 때문에. 거의 뭐 알파고랑 예. 저 뭐야. 사실 개인적으로 딥러닝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다뤘고, 근데 오늘 초점을 좀 잠깐 바꿔봤습니다. 바꿔봤어요. 예. 아, 어우 좀 기대가 되는데. 예, 좀 시간도 예. 제가 좀 테이트하게 할게요. 아, 좋아요. 왜냐면 너무 지루해 늘어지지 않아. 네, 오늘 딥러닝에 대한 걸 준비해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딥러닝에 대한 네네. 약간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딥러닝 들어봤잖아. 근데 뭔지 몰라. 그렇죠. 네. 그냥 뭐 알파고 딥러닝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딥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 김진표가 나왔네요. 예, 예. 네. 우리 김진표 씨를 빼놓고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쇼미더머니죠. 알파고의 네. 아버지 김진표 씨인데요. 네. 네. 이분이 이제 데미스 허사비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네. 인공지능이랑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과 그럼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거기에 이제 몰입하게 돼요. 예. 그래서 다음 장을 질문이네. 주시면요. 예, 그래서 이분이 본격적으로 뇌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진짜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차이를 본다면 인간지능은 결국 창의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내가 만들어놓은 것대로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 실제로 새로운 걸 만들지 못한다는 거야. 아, 주어진 거에 대해서만 그쵸?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인간지능은 창의성이야말로 진짜 인간지능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2007년도에 6페이지짜리 논문을 발표합니다. 네. 이 논문이 장난이 아니에요. 궁금하네요. 예, 지금까지 창의성이야말로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생각했죠. 네. 그래서 이제 창의성이 어디서 오는지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어떤 거냐면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는 네네. 새로운 상상을 못해요. 어? 왜요? 어? 새로운 상상을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아, 그럼 창의력이 이 없다는 논문이 건가요? 무슨 말이냐면 예, 창의성이라는 건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딴 생각을 하는 거야. 예. 이게 창의성이거든요. 네네. 근데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들의 뇌를 조사해봤더니 얘네들은 새로운 상상을 하지 못해요. 어떠한 인간의 뇌의 창의성을 관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야만 여기는 절대 인공지능을 못 만들어낼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창의성이 나오는 부분은 기억이 저장되는 곳과 정확하게 일치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기억을 제일 잘하는 게 사실 컴퓨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연구 창의성이라는 게 어디서 오느냐 결국 기억에서 오더라. 랩미팅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인간을 이기는 알고리즘이 등장합니다. 와. 바로 딥블루입니다. 1997년 IBM의 딥블루라는 컴퓨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인간 체스 세계 챔피언을 꺾었어요. 최초로 컴퓨터가 체스에서 인간을 꺾은 경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주시면요. 2011년도에 그 IBM의 왓슨이라는 슈퍼컴퓨터가 또 등장합니다. 인기 퀴즈쇼에 등장해서 그 왼쪽에 계신 분이 최다 상금왕 오른쪽에 계신 분이 최다 연승왕. 이 두 분과 비교했을 때 이 쇼에서 상금이 거의 3배 이상이 차이 나요. 와우. 네. 인공지능이 엄청난 격차로 네. 제끼고 우승을 합니다. IBM 인공지능 왓슨이. 부럽네요.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점점 욕심을 내다 보니까 다음에 선택한 게 바로 바둑입니다. 아, 나오죠. 알파고는 이때 이세돌과의 대국에서 계산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인간처럼 행동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이세돌을 네. 골랐어요.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약간 요 임요한 스타일. 어, 임요한. 예, 임요한 스타일. 지금 랩쥬니께서 제일 좋아하셨어요, 방금. 저 제가 알죠, 이제 이 부분 제가. 계산하는 기풍이 아니라 고유의 분위기가 임요한처럼 변칙. 자, 임요한 선수 계속 자신이 상대편에 네. 기존에 없던 수. 즉, 이거는 계산이 아니라 계산의 대결을 치면 알파고가 이겨도 별론 거야. 근데 이세돌을 꺾으면 이건 진짜 창의성의 대결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이제 이세돌을 딱 지목했고 여기서 만약에 인간 프로기사를 꺾는다면 인공지능의 위상이 바뀌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알파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알파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잠깐 쉬어서 네. 이제 딥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네. 딥러닝 우리가 알아야 알파고를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아, 좋아요. 예, 좋아요. 그래서 기계학습이란 무엇인가? 램미팅입니다. 본격적인 기계학습의 종류를 말씀드릴 건데 네. 기계학습에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거 너무 중요한 거라 이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도학습은 정답을 알려주면서 학습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 야 문제를 주고 정답은 1번이야. 다음 문제 정답은 2번이야. 계속 정답을 알려줘. 네. 즉 우리가 알파고한테 기보를 줬듯이 사람의 기보가 알파고한테는 정답입니다. 이 기보대로 둬. 이 기보대로 둬. 이게 바로 지도학습이에요.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은 아무것도 안 줘요. 그냥 데이터를 막 줍니다. 그 다음에 정답을 말 안 해줘. 그러면 지가 혼자 얘랑 얘랑 비슷하네? 묶어. 이렇게 막 묶는 거예요. 혼자 분류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갈 길이 아주 멀어서 비지도학습은 오늘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네. 다행이다. 아직 멀어요. 근데 강화학습. 강화학습 뭐냐? 보상을 줍니다. 기계한테 상을 주고 벌을 줘요. 그래서 상을 최대화시키고 벌을 최소화시키는 상태를 네가 알아서 만들어라라는 식으로 지도하는 게 바로 강화학습입니다. 중요한 거는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인데요. 네. 지도학습. 인간의 기보라는 정답지를 엄청나게 많이 주고 이대로 바둑을 두라고 지도학습을 통해 성장시킨 게 알파고고요. 네. 알파고가 이세돌과 뭐 중국의 이제 기사들, 프로기사들과 붙으면서 성장해요. 네. 왜냐면 자기도 바둑을 두니까. 성장해서 최종 정점에 오른 알파고를 우리가 알파고 마스터 버전이라고 부릅니다. 즉 바둑계의 신이야 얘는. 프로기사 중에 알파고 마스터 버전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어떠한 인간도 없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바둑을 잘 둬요. 그리고 새로운 개념의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알파고 제로. 네, 왼쪽에 있는 게 알파고 제로. 알파고 제로는 강화학습으로 바둑의 규칙, 돌을 두는 것이라는 걸 알려줘요. 그 다음에 마음대로 네가 두되 이기면 너는 승률을 높이기 때문에 상을 받는다라는 개념을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알파고 제로는 열심히 강화를 하고 알파고 마스터는 열심히 지도학습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제로가 이겼을 것 같아. 나는 느낌이 그래. 100번을 대결했는데 알파고 제로가 89번 승리하고 거봐. 11번 집니다.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진짜 재밌는 거예요. 네. 다이어트는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어떻게 하세요? 개인 PT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개인 PT 받아본 적 있으세요? 받아야 되는데. 네, 있다고 치자. 네. 그냥 우리 네. 우리 랩장님이 PT를 받다고 쳐. 네. 어떻게 해요? 받아 어떻게 딱 PT 어떻게 받아요? 알려주는 대로 받아야죠. 일단은 네. 헬스장에 가요. 네, 헬스장 가서. 헬스장 트레이너분 계시겠죠. 그럼... 헬스장 가서 트레이너 만나. 트레이너 막 악수도 하고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앉아서 시작해요. 그럼 헬스 트레이너가 본인이 지금까지 헬스를 하기 위해서 쌓아온 노하우를 나에게 지도학습을 할 겁니다. 네. 12번 이걸 하고 뭐 5분 쉬세요. 그 다음에 또 3세트씩 3번을 하고 5분 쉬시고 물을 많이 먹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은 뭐 살이 5kg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도학습이에요. 알파고 마스터. 그렇죠? 근데 만약에 강화학습을 해. 개인 PT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너는 살을 뺀다. 너는 살을 뺀다. 오직 그 하나의 목적만으로 헬스장에 입장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들어갈 때부터 물구나무 들어가 그냥. 뭔 인사야. 들어갈 때부터 물구나무 들어가. 왜냐면 물구나무로 걸어 들어가면 살이 빠져 일단. 들어갈 때 가서 기구에 앉아서 막 미친 듯이 운동합니다. 15분 쉬고 없어. 살을 빼야 돼. 그렇게 1시간을 한 거랑 PT가 1시간을 붙은 거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살이 많이 빠집니까? 정말 무법지대로 살을 뺀 강화학습이 무조건 살이 더 빠져요. 나중에 됐을 때 아니면 그냥 무조건 왜냐면은 목적이 지도학습은 살을 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주지만 강화학습은 그냥 살을 빼는 목적 자체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씁니다. 이게 무서운 거야. 즉 우리가 가르쳐주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은 바둑의 여러 가지 그 진술을 정수를 전달해줘요. 근데 강화학습으로 만들어진 알파고 제로는 정말 법도 예의도 없어. 그냥 세상에 없는
무자비한 방식으로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우리가 바둑을 두잖아요. 그 최근에 알파 제로, 알파고 제로 있잖아요. 네. 복사합니다. 알파고 제로 2. 이 둘이 바둑을 둬요.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새로운 방식으로 바둑을 훈련한 둘이 바둑을 둡니다. 그렇게 해서 둔 베스트 10 기보를 공개했어. 바둑계가 엄청나게 혼란에 빠집니다. 왜요? 이 열판의 바둑 기보가 경이로워. 왜 지금까지 인류는 한 번도 이런 바둑을 두본 적이 없는지 프로기사들이 좌절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본 기본 거야. 세상에서 처음 본 형태 바둑인데 그게 너무 완벽해. 지금까지 왜 아무도 이런 식으로 바둑을 못 뒀는가? 랩미팅입니다. 그래서 다음 편 주시면 마무리입니다. 잘 보세요.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인공지능들이 엄밀히 말하면은 인공지능은 아닙니다. 이들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해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자동화 알고리즘에 가깝습니다. 바둑을 둔다? 얘네들은 바둑을 두는 게 아니라 학습된 데이터로 최적화된 결론을 도출하는 자동화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현재 인공지능의 실체는 사실은 자동화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무리 빠른 슈퍼컴퓨터라고 해도 모든 경우에서 계산 못합니다. 근데 보세요. 시카모, 구글의 양자 컴퓨터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얘는 계산할 수 있어요. 왜 구글이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을까? 구글은 알파고 알파 제로를 만든 딥마인드라는 인공지능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 회사를 갖고 있는 지금 최고의 인공지능을 보유한 기관이 굳이 양자 컴퓨터에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왜냐? 바로 허사비스. 얘가 갖고 있는 알고리즘이 아마 양자 컴퓨터랑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분명 이 무시무시한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은 연결될 것이다. 구글 안에서.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양자 컴퓨터가 아직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이것은 곧 다가올 긴급과 양자 컴퓨터를 기대해 주세요. 이건 이렇게 랩미팅입니다. 랩장님께서 오늘의 승자 순간입니다. 네. 저는 교수님들의 생각이 좀 궁금한데 교수님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JJ킹 교수님, 궤도님이 이기고 대신 패자가 주제 고를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어? 일단 제가 졌단 얘기시죠? 교수님께서는 왜냐면은 승자가 유리하게 주제를 골라가는 게 과연 공정한가? 주제 선택을 패자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긴 합니다. 그 이번에는 좀 패자가 먼저 고르는 쪽으로 할까요? 그러면 랩미팅입니다. 고민을 하시는 시간 동안에 현재 그 우리 서울 스트리밍 스테이션 맞습니다. 훌륭한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녹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사실. 여기가 이제 그 서울 스트리밍 스테이션이 맞죠? 네, 맞습니다. SSS 트리플 S. 랩미팅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오늘은 제가 고르는 게 아니라 우리 뭐냐 대표님이 고르시는 건 어떨까요? 서울 스트리밍 스테이션의 대표님께서 대표님께서 승자를 앵글을 잡아주세요. 승자의 앵글을 그것처럼 뭐 불의 명곡처럼 딱 부금을 딱 깔고 뜨득뜨득뜨득뜨득 하고 얼굴을 딱 어디를 보고 있어야 되지? 각자 카메라 이거 이거 보고 있어요 이거? 저 이겁니까? 지금 어떤 게 나올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갑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제 나올 거예요. 스튜디오 홍보는 제가 다 했는데 승리는 공진에게 갔어요. 그렇죠. 랩미팅입니다. 다음 랩미팅 주제를 랩미팅 주제를 우리 교수님들께서 궁금하신 거를 좋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고민이네. 왜냐면 사실 재밌는 주제를 고른다고 하면 시간인데 맥스웰 방정식 가겠습니다. 계산물질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시간 궤도 연구원님 가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원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시간 가겠습니다.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메타 물질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랩미팅입니다. 랩전님께서도 오늘 또 마무리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시다면 오늘도 쏙쏙 잘 들어오는 좋은
랩미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시간. 좋습니다. 네. 메타물질은 네.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그쵸, 없는데 생소하시죠. 메타물질 이제, 재밌어요. 정말 저는 재밌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공진 연구원을 믿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머리 속속 알아서 잘 그러니까요. 집어넣어주시기 예. 때문에 네. 기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핫한 거 하!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 만나요 교수님! 또 봐요! 또 봐요! 사랑합니다 교수님! 뚜둥!